오늘 한큐 대국실에서 양등신 구단이 폭발했습니다. 먼저 커제 구단한테 한번 이기고요. 그 다음에 99년생 시자양 팔단한테 이겼습니다. 즉 구치를 이기고 99년생을 이긴 거죠. 그리고 동갑내기 라이벌 구찌하오 구단하고 붙었습니다. 구찌하오는 지금 랭킹 3위, 양등신은 랭킹 2위, 즉 2위와 3위가 맞붙고 있는 거죠. 진정한 2위는 누구냐? 또는 향후 1위를 노릴 사람은 누구냐 이런 거죠. 자, 바둑 함께 보시죠. 양등신 구단이 100번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소목 부친과 화점이 있을 때 가운데 갈라치죠. 즉 이런 장면에서 이거 안 갈라치면 사범님한테 한대 맞았거든요. 지금 여기다 두면 인공지능이 반집손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 바둑은 중국 기사들끼리의 대국이라서 그런지 덤이 7집반이라서 백이 조금 유리한 출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 젖힌수도 좀 독특하고요. 여기에서 이런 정석 진행. 이게 여기까지의 진행이 백이 살짝 좋아요. 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딱 갖다 붙인 수도 괜찮고 다 좋은데요. 여기까지는 다뭐 그렇게 타고 하겠는데 우리가 이런 형태에서 항상 실전처럼 이렇게 뒀거든요. 밀면 따는 거로 맞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인공지능은 이런 장면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냥 단수치고 이으라고 하고 있어요. 아니, 늘라고요. 그러면 백이 여기 들때 나중에 여기 막는 것도 선수죠. 그렇게 두는 게더 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게 더 득이라는 거예요. 요 모양 아주 실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동안 항상 써오던 수법하고 다르게 두는 게 나왔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수법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우변을 이렇게 씌워 왔는데요. 여기 들여다보고 붙였잖아요. 요 들여다본 수가 별로예요. 이게 약간 활용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활용이 전혀 없답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백이 더 좋다고 그래요. 더군다나 요 백이 이렇게 뒀으면 백이 더 좋았을 텐데, 예, 이렇게 두는 게좀더 강력합니다. 우변에 대해서. 그런데 실전은 이렇게 이어주는 바람에 요 그냥 사는 걸로 깔끔해졌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백이 아직은 좋긴 좋으나 그냥 어느 정도 균형이 잡혔다 그러는데, 문제는 요거 선수 왔을 때, 여기요. 요거 선수 했을 때, 이 단수 친 수가 문제의 한 수입니다. 두 집을 날려먹은 수예요. 실전을 보시면 이렇게 되고 여기 찝을 때 빠져서 산 거거든요. 요 백돌은 요 단수를 쳐서 두 점을 살려 잡으면서 사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공세당해도 걱정 없다. 그래서 이제 굿자오 구단은 어차피 두 점을 버릴 수도 있으니 선수 활용을 한 거다라고 한 건데 인공지능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죠. 요 교환이 없으면 흑돌이 잡힐 것 같을 때 요걸 돌려친다든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 게 남아있는데 그 활용하는 뒷맛을 없앤 게두집 정도 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사람하고 이렇게 그 보는 눈이 아예 달라요. 어쨌든 요런 정도. 바둑은 지금 백이 약간 좋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데요. 이 좌변에서의 싸움이 좀 독특합니다. 사실 여기는 백이 이렇게 잡으러 가면 이 대만은 자체적으로는 못 삽니다. 그죠? 이 씌움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이거를 뒀을 때 인공지능은 이렇게 둬서 이렇게 둬갖고 이렇게 두면은 여기를 요거 두면 여기 받아야죠, 어딘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빠져서 두면 요거를 백이 잡는 동안에 흑이 바깥에를 괴롭히는 거로 버리고 두는 거로 흑이 좋다고 나옵니다. 이게 잡으러 가는 게 대손해라고 나와요. 저는 그런 버리고 두는 수는 상상도 못 했는데, 굿자오 양등신은 당연하다는 듯이 거기를 안 둡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움직여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이렇게 둬서 살고 사는 거로 되면 백이 좋은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흑이 거의 다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중앙을 이렇게 깔끔하게 사는 형태가 되면은 여기 살았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 산수가 좀 작아서 아직까지는 배기 좋긴 한데 이제 잠시 후에 이렇게 좀 진행되다가 이돌이 사는 모양을 다 갖췄죠. 여기다 두면서. 중앙을 깔끔하게 살면서는 흙이 좋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빈상각 꼬부려서 여기가 이제 집 모양이 다 완성이 됐죠. 그리고 이돌도 이제는 잡으러 간 수가 없습니다. 요 귀가 끊기면 백이 먼저 잡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가 중앙이 흙이 살면서는 부츠하고 역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공격을 잘못한 거예요. 백 천지인데 흙이 활개를 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여기 살고 또 요수도 조금 이상하고요. 살면은 아니 살려면 그냥 이렇게 곱게 살면 되지. 또는 이렇게 살아도 산 거거든요. 왜 이상하게 사냐는 거예요. 여기 두고 한번더 뒀잖아요. 왜냐하면 손을 빼면 이걸 받아주면 여기 둬서 잡으러 가는 수가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여길 두고 이렇게 끊고 싸우는 건또잘안 됩니다. 이렇게 살면 잘안 돼요. 이쪽에 싸움에서 좀 바깥에 백돌에 도움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한 번, 두 번에 걸쳐서 살아요. 아까 한 번만 뒀으면 빈상각을 뒀으면 한 번에 살수 있는 건데. 그래서 다시 백이 괜찮다는데 여기 치중했을 때 이런 수가 도대체 바둑이 복잡해지죠. 패싸움이 되면서 이흑 대마의 사활과 놓고 패싸움이 됩니다. 물론 이 패를 흑이 이기면 이백 대마도 걸려요. 이제 그런 패싸움을 놓고 싸우는 건데 이 패싸움이 어쨌든 흑이 살아있으면 흑은 언제든 여기다 놓으면 살거든요. 지금 여기다 놓으면 살았어요. 딸 때, 예, 여기 그냥 뭐 여기 어디를 지켜서 산다? 그러면 흙이 유리합니다. 이 흙대만은 지금 살아있습니다. 지금 모양이 좋아서. 그러면 흙이 유리한 건데, 이거를 괜히, 이런 빈상각. 야, 이게 무슨, 이런 횟감을 닿습니까? 이게 뭐예요? 받아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렇게 젖히죠. 이수로 중앙에 있던 이 흙대마가 전멸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마 대국 당시에는 양댕신 구단은 이대만은 언제든지 살아있다고 생각한 건데, 이 교환 때문에 잡히는 일이 발생해요. 자, 여기 두고, 패는 이렇게 돼서, 패는 흙이 이기면서, 여기 백대마가 사실 위기에 몰리게 됐습니다. 잘 둬도 빅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 이으면 빅 정도는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뭐, 매우러 온다든가 그러면 여기 단수칩으로 해서 빅이에요. 살 수는 없습니다. 흙이 백을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패빅? 뭐 이런 정도가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다 집이 되는 순간 백이 져요. 요쪽 더군다나 여기 패를 이으면서 요 백돌들이 열버졌잖아요. 그래서 공격을 먼저 오는데, 여기 찝는 수가 좋은 맥점이라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여기 단수치고요. 여길 이었으면 죽었습니다. 못 살아요. 이거 한 점을 잡아도 뭐 이런 데 어디 두면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요거는 사실 안 둬도 되고 여기 바깥에 봉쇄해도 되고 이렇게 둬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못 살아요. 한 집을 못 냅니다. 이한 집을 못 내는 거를 못본것 같아요. 구기사 다못본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나와도 이렇게만 뚫어도 안 돼요. 여기 둘때 이렇게 나가도 안 됩니다. 요쪽은 이렇게 둘때 이렇게 빈상각 꼬부리고 나면 위아래 맞보기로 연결이 돼 있어서 상관이 없어요. 이거 되고 여기 두면 끊기는 거 아니냐 하겠지만 아까 이두점 잡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쪽 바깥에 뭔 일을 해도 백은 다 연결되어 있고요. 여기 한 집이 있죠? 여기 한집 나는 게 있어서 백이 흙에 몰살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수를 당시에 못본것 같아요. 그치? 이게 1분에 15초 바둑이니까 못 보고 여기 좌배하기를 두는데 갑자기 여기를 막 둡니다. 그리고 여기 수가 이제 엄청난 실착이죠. 이렇게 둬갖고는 다시 살 기회가 왔어요. 여기 두고 요걸 먹여치고 뒀는데 흙이 여기 받아서 여기는 살아있다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근데 여기가 백이 거의 전멸 위기 또는 패 위기 뭐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부쩍어가 뒤늦게, 양등신 구단이 뒤늦게 여기를 치고 잡으러 가는 수를 실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은 아까 이쪽으로 잡으러 갔어야지 지금은 크게 사는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먼저 두면 살았습니다. 중앙 쪽이 약점이 있다고 해서 여기를 지키면요. 요거 두는 게 여기 환격을 끼우는 게 있잖아요. 여기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살았죠. 이렇게 둬서 여기 받을 때 이렇게 두면 살았습니다. 이게 살면 크게 이겼어요. 이 아래쪽의 백 모양이 좀잘안 되는 거거든요. 거의 백이 잡혔습니다. 이쪽은. 공배가 많이 차갖고 백이 잡혔기 때문에 크게 이겨 있는 건데 그냥 여기를 찔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한것 같은데 이때 요렇게 두는 게 이게 절묘한 백점으로 승치약입니다. 이게 승치약이었을 거라고는 당시에는 아마 두 기사 다 몰랐을 것 같아요. 네. 양등신은 알았을 것 같고 굿즈아웃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잘안 됩니다. 최대한 다 버티고 잡으러 가니까 못 살아요. 이렇게 집어서 잡으러 가는데 요걸 뒀을 때 여기서 아주 기가 막힌 수가 나옵니다. 이게 묘책이에요. 이렇게 두니까 그 왼쪽은 이렇게 돼서 안 되죠? 이렇게 둬도 안 됩니다. 요두 점이 잡혀 있어요. 그쪽은 안 되고 요쪽을 나오면 이렇게 빈 상으로 꼬부린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고 이거를 째고 나가도 연결하고 끊을 때요두 점을 잡으면 이 백대만은 무사해요. 그런데 이 아까 이수 말고 왼쪽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잡는 거는 요렇게 두는 거로 사실 이거는 백이 안 되거든요. 여기 연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단수 치고 연결하는 순간에 이 백이 먼저 잡히죠. 아, 근데 여기서 진짜 절묘한 이 백점. 이쯤 됐을 때는 굿즈아웃도 알았을 것 같습니다. 양등신 구단이 딱 여기 두자마자 바로 돌을 거뒀습니다. 멋진 백점. 양등신 구단이 멋진 백점으로 이 중앙에 있는 이 거대한 흑대마가 다 죽었어요. 그러면서 양등신 구단이 이기니까 굿즈아웃가 약간 흥분해갖고 이 뒤로 세팔더 두자고 해서 세 팔을 더 뒀는데 다 양등신 구단이 이겼습니다. 양등신 구단이 굿즈아웃한테 오늘만 4대 빵. 오늘 양등신 구단은 커제 쉬자양 그리고 굿즈아웃한테 4승 도합 6연승을 거뒀습니다. 다 중국의 상위권 내노라하는 기사들을 상대로 이긴 걸 보면 오늘 양등신 구단의 컨디션 최고였던 날로 보입니다. 오늘 이 바둑은 진짜 요 멋진 맥점 하나만 봐도 아주 배울 만한, 충분히 볼 가치가 있는 바둑이 아닌가 생각해서 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